예, 우리 참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전도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실 소관선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집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셔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주 안에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활발하게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23장 찾으시겠습니다. 욥기 23장입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러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이다.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올해 마지막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제 항상 끝이 좋은 것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대집회 때 정말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제 성경에 많은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욥기 23장은 욥이 이 당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을 가장 칭찬하셨는데 욥 인생에서 너무나도 큰 시련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생 벌었던 그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들이 마청 집에서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몸 전체가 병이 들고, 그래서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된 겁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러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왜 악한 자는 형통하고 나는 왜 이렇게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하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궁금한 것이 생긴 겁니다. 우리도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직접 내 말을 듣는다면 이 질문은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이 말했습니다.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비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은 확실한데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맞지만은 이게 답답한 거예요. 욥이 이제 고민하다가 하나 알은 것은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지은 죄가 아니니까 내게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주신 때는 주님 분명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죄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것은 일종의 단련일 거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욥이 당하는 어려움에는 큰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은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정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을 알면은 인생을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어떤 사람이 질린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은 질린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 참입니다. 성경은 정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6장 찾아봅시다. 욥기 6장 5절입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기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들나귀가 배가 고플 때는 풀이 있으면 만족이 됩니다.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 배고픈 소는 꼬리 있으면 만족이 됩니다. 그 싱거운 것에는 꼭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달걀 알 흰자위가 소금 없이 맛이 있겠느냐. 알 흰자위 먹어보시지 않습니까? 달걀 먹을 때 그래서 소금이 딱 있어야지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싱거운 것에는 소금이 꼭 필요한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좀 이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인생의 질문과 하나님의 질문 이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 성도가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도 많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이제 질문들이 아주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짧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지 아니한 이 불신자들이 묻는 질문부터 한번 하나씩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성도가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갈 때는 불신자들은 보통 침묵을 하고 있다가 성도가 너무나도 큰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면은 불신자들은 의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다던데 너 꼴이 도대체 뭐냐?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 거냐? 이런 불신자들이 이런 조롱조의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묻는 질문부터 한번 하나 생각해 봅시다. 시편 4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기를 나들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얼굴에 두어심을 인하여 내가 찬송하리로다.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에 얼굴을 두어시는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너무나도 큰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4절에 말한 대로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기쁨의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곳에서 멀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이리저리 이제 도망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극도의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고 비참함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그 사람을 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조로에 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가 너무나도 아주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그 참된 성도를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도 슬프게 다니니까 그 대적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 지금 너 신세가 도대체 뭐냐. 너가 보니 하나님 죽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은 너가 그렇게 곤란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냐. 가상적인 신이 아니냐. 진짜 신이라면은 그렇게 어려움 당하게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꼴 좋다. 이제 불신자들이 조롱조로 이런 질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는 도대체 그 꼴이 도대체 뭐냐. 이런 불신자들이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할 줄 아니까 여기에 기록해 두신 거잖아요.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도 42편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절 봅시다. 43편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시온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에서 멀리 떠나서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서 나를 기어코 인도하사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이르게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나의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서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를 것이다. 확신이지 않습니까? 이게 극락의 하나님 하니까 어떤 사람도 저 불교의 극락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지극한 즐거움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지극한 즐거움을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래서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 그 절대자가 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고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우리 시대만큼 하나님을 믿기 쉬운 시대도 없습니다. 이 우주에 너무나도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 헬렌 켈러 아시잖아요.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만지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헬렌 켈러가 나중에 앤 셜리반의 도움으로 연설도 다 하고 책도 많이 썼잖아요. 그게 영혼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추상적인 것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없으면은 그게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헬렌 켈러는 영혼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정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꼭 이 불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꼴 좋다.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면은 그 꼴 좋다고 하던 그 사람들은 거꾸로 지고 성도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경 미가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입니다. 7장 7절 1297페이지입니다.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혼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어서 징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반대로 나의 대적은 그 전에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그 사람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질문 봅시다. 성경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듣게 할리오 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선지자가 한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이런 질문을 하리라. 아니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요즘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요즘 눈도 놓고도 고백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기꾼이 얼마나 많고 이제 자기가 탁 말해놓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호와가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이거 어떻게 알리오? 뭐 답은 간단합니다.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악용해서 하나님 말씀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될 리가 없으니까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함부로 짓거린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책의 3분제 1의 분량이 문자 그대로 예언입니다. 지금까지 성경대로 되어왔고 지금도 성경대로 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경대로 됩니다. 제가 지방에 집회 갔을 때 어떤 분이 전도집회를 4일 동안 듣고 5일째 잠깐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4일 동안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이 이게 몽땅 맞는데 적당히 좀 맞으면 내가 믿겠는데 몽땅 다 맞으니까 못 믿게 돼요. 그래서 그거 참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성경이 대충 적당히 맞아야 하나님 말씀입니까? 모조리 다 맞아야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니까 모조리 다 맞아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조리 다 맞지 않냐 하니까 아, 그 말 들으니까 그 말 맞대요. 맞으려면 다 맞아야죠.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1900년 전에 딱 기록해놓고 이 성경대로 이루어 가시냐 하면은 딴소리 할까봐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성경 이사야 48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8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례사를 구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홀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세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구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까마득한 옛날에 장래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한 대로 훈련이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느냐? 그 이유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인간은 마음이 완고하고 악합니다. 가능하면 안 믿으려고 버티는 거예요. 내 목에 힘줄은 무세요. 네 이마는 놓으시라. 목이 힘줄이 무세니까 이게 고개를 숙일지 모르는 거예요. 이마는 놓으시니까 치어박아도 아픈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완고하고 강박해서 해서 가능하면 안 믿으려고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구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미리 말씀해놓고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미리 말씀해놓고 이루지 않고 갑자기 이루시면은 너희들이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신이 그렇게 했다, 내가 부어 만든 신이 그렇게 했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 엉뚱한 소리 할 테니까 그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1900년 전에 성경을 완성해놓고 지금 성경이 3324개 말로 전 세계 다 번역해놓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문자가 대로 탁탁 이루시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고 절대자가 한다는 걸 확실히 믿게 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이 상식적인 눈으로 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게 맞잖아요. 이 성경에 우리가 이제 전주패 때 들어보잖아요. 성경은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정확히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할지를 미리 알고 그런 엉뚱한 질문 할까봐 하나님께서 예언을 담아놓고 그대로 항상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다음 질문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런 질문을 하리니. 그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런 질문을 하리니.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사람을 직접 만드신 분이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살릴 능력이 없습니까? 그 조물주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당신들은 어찌하여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못할 것으로 이기시나이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로마 4장에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죽으면 원소로 돌아갔는데 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능력이 없겠냐 그 말입니다.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아니, 사람이 죽으면 썩었는데 어떤 몸으로 오겠느냐? 이런 질문 하니까 성경에서 답을 해놨습니다. 36절에 똑똑한 자여, 이렇게 대해서면 좋은데,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쓴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어떤 몸으로 오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너희들이 땅에다가 씨를 심는 것이 아니냐? 모양을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는데, 씨가 땅에 묻히는 것처럼 육체도 묻히는데, 씨가 썩으면은 형상 새로운 모습이 나오지 않느냐? 그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말하면서 육체는 썩을 것인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 몸은 욕된 모습인데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우리 몸은 약한 모습인데 부활의 몸은 강한 몸, 또 우리 몸은 육의 몸인데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쓴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체는 썩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활의 몸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건 욕된 겁니다. 욕된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보시면요, 우리 육체를 텐트라고 해요. 텐트. 그런데 주님 보시면 우리가 입는 옷은 빌딩으로, 영어로 빌딩으로, 이렇게 뉴 킹제임스 버전은 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텐트가 뭐였어요? 빌딩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모습은 이건 욕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애벌레는 욕된 모습이잖아요. 나비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바뀌어지고, 우리 몸은 약한 몸입니다. 차에 부딪혀도 죽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지, 원자폭탄 맞아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유대인들 무서워해서 문들 꽁꽁 닫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들을 닫았는데 물체를 통과하는 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인 거예요. 그리고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고,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보면은 생선을 구운 생 주니까 구운 생수 잡수셨지 않습니까? 먹을 수도 있는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런 신령한 몸이 정말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신령한 몸을 입을 걸 말씀하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뭔지 아시죠? 뭐가 제일 빠릅니까? 생각이 제일 빠르죠. 생각.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은 이 몸이 특별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이동이 다 될 수 있고, 이거 나중에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으면 정말 신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활이 있겠느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제자들은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볼 뿐 아니라 만져봤다고 요한일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인 몸인데
신령한 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거울 아무리 들여다봐도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족이 안 되죠. 더 이뻐지고 싶죠. 이제 그런데 이런 몸이 아니라 진짜 엄청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진짜 못생긴 사람은 꼭 구원 받아야 돼. 자, 이제 이런 몸을 입을까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혹시라도 못 믿을까봐 자연 속에 다 계시해 두신 거예요.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라든가 씨앗이 꽃이 되라든가 이런 모습 통해서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아주 옛날 방식대로 사는 마을도 아직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이제 우연히 이제 뉴욕에 처음으로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뉴욕에 처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한 90살 가까이 되는 할머니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처음 본 겁니다. 그분 아버지하고 이제 아들하고 둘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보고 있는데 난생 처음으로 이제 뉴욕에 와 본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데 할머니가 들어가더니만 한참 후에 탁 문이 철컥 열리는데 젊은 여자가 탁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아들에게 야야야 빨리 가서 엄마 데려오라고. 우리 엄마도 아내도 여기 들어갔다 오면 젊은 여자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히 바뀝니다. 그죠? 자, 주님 오시면 안경 쓰던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안경 다 벗어요. 그죠? 불과자도 없어지고, 자, 진짜 영광스러운 몸이 정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질문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향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기에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기롱하는 자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가며 자기 멋대로 살면서 놀리면서 말합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조상들이 죽은 후로부터 만물은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 강산은 예나 지금이나 맨 그대로 있는데 무슨 재림이 있고 멸망이 있느냐.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허황된 약속이다. 이런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요즘 보세요. 예수님 재림한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뭐 종말이 온다고. 강산은 예나 지금이나 맨 똑같아. 무슨 재림이 있고 멸망이 있느냐. 웃긴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했습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이지려 함이로라. 최초의 지구도 물속에 있다가 나왔고 노아 홍수 때도 전 세계가 물에 잠겼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 전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물속에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그 우연찮게 자꾸 이렇게 자꾸 전도하다 보니까 해외에 자꾸 가보게 되잖아요. 이번에도 그 에콰도르 갔을 때 안데 산맥을 이렇게 넘어가지고 가는데 와 그게 완전 퇴적층입니다.
이게 자갈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 타고 쫙 가는데도 자갈들이 산인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래잖아요. 모래. 산속에서 어떻게 모래가 나옵니까? 이 전 세계가 물에 잠긴 흔적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구 전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너무 확실합니다. 근데 그걸 불어 잊으려 한다. 불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러니까 강산은 예나 저금이나 맨 그대로가 아니라 과거 쭉 거슬러 가면 노아 홍수 때 물에 의해서 파멸당한 것이 사실인데 그걸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강산은 예나 지금이나 맨 그대로가 아닙니다. 저희 집도 광산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집이 광산하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광하고 우리 집하고는 원수지간인데 뭐 이 탄광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뭐 광산을 뭐 한두 개 한 게 아니라 뭐 굉장히 여러 개가 돈 다 없을 때까지 광산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산 깊은 산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다이아마이트 터트려가지고 이제 굴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위가 탁 깨지는데 그 바위 속에 고사리가 들어가 있는 고사리가. 그래서 가지고 와서 봐라. 천지가 개벽했다. 저 깊은 산 속에 어떻게 고사리가 속에 들어갈 수 있었냐 그 말. 그러니까 이거 확 뒤집어진 거다 그 말입니다. 전 세계가 뒤집어진 흔적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게 깊은 산 속에 어떻게 고사리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바위 속에 딱 들어가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뒤집어졌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구는 확 접목된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앞으로는 전 세계가 정말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어떻게 있느냐, 어떻게 멸망이 있느냐 못 믿겠다, 이런 질문 한다는 겁니다. 성경 요엘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1271페이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리로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이 앞을 사라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 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제 여호와의 날 7년 환란 마지막 심판이 올 때 핵이 꽝 터지면은 버섯으로 물러가면서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되고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 됩니다.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낮에 이게 팡 터져도 새벽에 빛이 쫙 퍼지는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역사일이로 없었고 이후 세세 없었 전부 후무한 환란입니다. 그래서 불이 그들의 앞을 사라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웠지만 불이 확 지나고 나면은 이 지구는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적 없다. 지구는 질투의 불에 삼켜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사절 봅시다. 이제 무기 모양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일본 밑에 전쟁하는 전마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오를 부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무기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이 잡고 오르며 기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행하되 그 항오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더이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로 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 무기 모양이 막 말같이 막 달리고 전쟁하는 말같이 달리고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가 굴러가는 소리 같고 불꽃이 마른 풀을 사르는 소리 같아. 무기 소리가 막 땡그 소리 같고 불꽃이 초계 사르는 소리, 마른 풀 사르는 소리는 헬리콥터 소리 비슷하잖아요. 다다다다 소리 나고 제트기 날아가는 소리 촥 소리 나고 그리고 이 무기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무사같이 막 건물을 막 기어오르고 제가 멕시코 가서 어떤 분에게 상담하면서 얘기하니까 이거 로봇 무기네요 하더라고. 제가 로봇 무기라고 말 안 했는데 이거 로봇 무기네요. 로봇 요즘 로봇 많이 개발되잖아요. 무기들이 막 건물로 쫙 기어오르고 막 달려가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9장에는 이 말씀 받아서 마지막 전쟁 무기가 말 같은데 거기서 막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마지막 전쟁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요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재림 징조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데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봅시다. 시편 4편에 보시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 합니다. 시편 4편 6절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시편 3편 4편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3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지은 시, 다윗이 왕으로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고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악인이 득세하고 뭐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인데 이제 나라가 확 뒤집어진 겁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정말 세상에 선이라는 것이 있느냐? 진리가 있겠느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세상이 거꾸로 되어 있는 세상인데 선 대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 정의라는 것이 정말 있겠느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런 질문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에는 선이 있고 정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시오. 나중에 결국은 다윗이 다시 왕위로 돌아가고 악한 자들은 제거가 되잖아요.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 도대체 선이 있느뇨? 선을 보일 자가 정말 있느뇨? 세상이 모순 덩어리가 아니뇨?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찾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진리를 구하는 이제 빌립보 간수장에는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답이 뭡니까?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여야,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제 구원을 실제로 받은 사람은 어떤 질문을 할까요? 성경 누가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보통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거 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22절,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쭤보였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게 참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이게 참 질문 이제 궁금할 수 있고 구원 받은 사람도 이게 참 궁금합니다. 정말 구원을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 정말 적습니까? 많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구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실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내가 정말 좁은 문을 통과했을까?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그리고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요 구원받은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갑잖아요. 말이 착착 통하고 교파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적은 거예요. 어떤 사람 그까지 구원하는데 그 안 받아봐서 그런 겁니다. 진짜 구원받으면요 이것만큼 행복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인생 보상이 충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주 가난하게 살아도 속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진짜 받았어요?
근데 왜 우리 이렇게 왜 푹 늘어져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그 마귀는요, 교회에 다니는 거 겁내지 않습니다. 저번 문 통과하는 걸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죄짐이 안 떨어지면 천국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죄짐이 안 떨어지면 천국은 못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죄짐이 정말 떨어진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정말 행복자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 정말 구원 받았다면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고 천국을 간다는 소리인데, 신구약의 모든 축복이 다 내 것이 되는 거니까 이건 너무 엄청난 거잖아요.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이건 정말 신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이고 내 신세야 하면서 있잖아요. 너무 괴로워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특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사람은 적은 무리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내가 정말 천국 가게 됐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만큼 될까? 그래서 정말 만나서 보면요, 이게 아니잖아요. 받은 것 같은데 얘기해 보면 아니고 아니거든요. 저도 거듭나고 난 이후에 대학 생활하면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뭐 CCC도 있고 뭐 내비게이션 선교단체 많이 있는데 만나면요, 이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 다 아는 건데 왜 자꾸 그 얘기하냐고. 저는 이게 중요한 건데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거 다 아는 건데. 다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지면은 이게 나 천국하게 해주세요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건데. 아, 그것까지 다 아는 건데. 그것까지 거라는 사람은 이론이니까 그것까지인 것인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면요, 이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방송 설교하는 거 들어보시면요, 좋은 얘기는 다 하는데 저런 좋은 얘기가 사람이 거듭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들으면 유익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저래 가지고 거듭날 수 있을까? 이게 좀 큰일인 거예요. 큰일. 일단 교회를 다니더라도 일단 천국을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문부터 통과해야 되는데 이걸 확실하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은 들어갈 때 누가 크게 되겠습니까? 그거 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예수님 답해 주셨습니다.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생각해보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마음을 낮출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천국에서 크게 되는 길도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도 겸손하게 낮추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 받고 난 이후에도 크게 되는 길은 낮추는 길이다. 그래서 천국에서 크게 되는 제일 좋은 길이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면은 큰 자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천국에는 겸손한 사람이 왜 커지게 되느냐 하면서 신뢰를 자세하게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신뢰를 드시면서 자, 이 교만해지면은 왜 작은 자가 되고 겸손하면 왜 큰 자가 되는지 신뢰를 쭉 드시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 5절에 봅시다. 이제 신뢰를 그 뒤에 들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만 사람이 이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은 애들을 무시합니다.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그리고 이게 마음이 높아지면요, 교회 학교 교사 같은 걸 안 하려고 하거든요. 유치부 교사, 초등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이게 사실 저 위에 가보면 알겠지만요, 유치부 교사라든가 초등부 교사라든가 이게 애들 있지 않습니까? 애들. 애들을 정말 사랑하고 잘 인도하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요, 나중에 저 천국 가면요, 이게 확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이 없이는 이게 애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귀히 여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작은 자,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잘 보이는 사람은 마음 낮춰야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누가 잘 보냐 하면은 마음을 낮은 사람은 잘 보지 않습니까? 근데 봐요. 마음 높아지면요, 애들을 무시하고 어른만 상대하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낮다는 증거가 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낮은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낙이 새끼 타고 입성하셨냐 하면은 낙이 새끼 타고 입성해야만 애들이 우르르 몰려올 수 있는 거예요. 낙이도 어른은요, 큰 낙이는요, 그것도 잘못하면 발에 채이면 예,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낙이 새끼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낙이 새끼도 가니까 애들이 우르르 몰려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애들까지도 다 생각하고 낙이 새끼 타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육지를 봅시다. 나를 믿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잠의 또를 금고기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왜 실족이 생기냐 하면은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은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 실족을 안 시킵니다. 교만한 사람이 상처를 주고 실족을 시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실족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겸손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니까 당연히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다음 그 뒤에 12절, 10절 봅시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마음을 낮추면은
교회 안에 구원받은 소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뭐 이 형제가 이렇고 이 자매가 이렇고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 막 구소수에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비판하고 비방하고 교만하면은 무조건 손해보게 되는 겁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항상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거든요. 천사가 하나님 저 누가요? 저 성도 누구누구를 비방하는데요. 딱 보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면은 소자 하나도 부족한 것이 보여도 다 잘 되기를 바라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복받고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음이 높아지면은 아니 뭐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뭐 길을 잃든 말든 그럴 수 있는데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있으면요 이것 때문에 항상 예타하고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면은 양 한 마리도 이거 귀한 거예요. 하나쯤 그게 아니라 하나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해지고 있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을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만일을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 죄가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죄입니다.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죄를 범하면은 이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공고하고 안 들으면은 두세 증인으로 말을 하고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말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마음을 낮추면은 교회를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교만해지면요. 뭐 징계받으면 나가면 그만이지 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강팍하고 높아지면요. 자기가 그래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를 어렵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머리로 계시니까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 교회를 크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공고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공고하는 거니 공고를 잘 듣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로는이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 할지니라. 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베드로 사도는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하잖아요. 일곱 번까지. 그러니까 야, 네 좋게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일흔 번에 일곱 번까지를 할지니라. 계속 용서해 주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용서를 못하냐면은 마음이 높아지면 용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니까지 것이 뭔데 나를 판단하고 이렇게. 그런데 마음을 낮추면은 지적을 받으면은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형제에게 잘못한 건 크게 생각하고
다른 형제자매가 내게 잘못하는 것은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내게 개인적으로 문제 주는 것은 그건 기꺼이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어야지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하면서 낮추는 자가 크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왜 그런지 신뢰를 들은 거예요. 교만해지면은 애들을 무시하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면은 실족시키는 일이 생기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은 구원받은 소자를 우습게 여기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은 한 사람은 잃어져도 괜찮다 생각하게 되고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게 되고 용서 못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낮추면은 항상 유리하고 낮추면은 전부 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묻는 질문이 생겨집니다. 예레미야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영권이이까? 하나님, 내가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용고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은 만생통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시편 73편에도 똑같은 질문,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도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분명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형통하게 될 텐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만사가 편안하고 잘 돼가고 자신은 매일 얻어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시편 73편 봅시다. 73편에 시편 기자가 뭘 깨달았냐 하면은 이걸 딱 깨우친 겁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히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어때도다. 나는 종일을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할까요 생각한 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뭘 깨달았냐 하면은 아 그렇구나.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했다면은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항해서 거짓을 행할 뻔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세를 깨우친 거예요. 내세를. 아 지금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의 세상이고 주의 아들들의 시대는 아직 안 왔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이 지구는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시대고 주의 아들들의 시대는 아직 안 온 거예요. 금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라는 것이 있고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따로 있는데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사가 잘 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딱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18절에 말한 대로 미끄러운 곳에 들어가서 그대로 지옥 밑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가자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꿈속에는 반대인 경우가 있죠. 꿈 깨면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에 일상 잠깐은 꿈과 같은 거예요. 꿈속에서 막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딱 깨면 현실인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사람이 딱 죽음 건너가면은 영원한 현실이 시작되는데 금세는 7, 80이고 너무 짧아요. 영원한 내세가 있고 주의 아들들,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아들들인데 주의 아들들의 시대는 영원한 초소고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 훈련병으로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알았습니다.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나는 훈련병으로 하는 걸 깨우친 거예요. 주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다르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잘못 살면 징계도 받고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 때문에 훈련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겪게 하고 단련시켜서 아들답게 만드는 그런 작업 때문에 여러 가지 겪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알았습니다. 아,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따로 있는데 내가 그걸 깜빡했었구나. 7, 80은 잠깐 지나갑니다. 세상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또 이게 궁금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르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너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거로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팔을 벌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궁금해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까이 다루고 있으니까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하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코스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내가 두든 내가 알아서 인도할 텐데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각자에게 코스가 다를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코스가 다르고 사도 요한의 코스가 다르고 그리고 바울사도 코스가 다른 거예요. 주님 이 형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그건 내게 맡기고 너는 나만 따라. 이 자매 어떻게 될까요? 각자 코스가 다릅니다. 아니, 저 사람하고 나하고 길이 다른데요. 각자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요비 걸어갈 길, 바울 사도가 걸어갈 길, 각자가 가야 될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각자에게 정하신 길이 있어요. 하나는 이라고 하나는 저랍니다. 그 사람 분량 안에서 주님 각자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한데, 야, 네 걱정이나 해. 너는 나만 따르면 돼.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성경에서 봅시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초의 질문입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인간이 죄를 범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사람을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죄인을 찾아오셨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뭘 물으실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사도에게 뭘 물었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물었잖아요. 주님이 묻는 질문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묻고 싶은 게 그건 거예요.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베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주님께서 그 탄식 어린 질문 봅시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열 명의 문둥이 환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가다가 열 명이 다 깨끗함 얻었는데 그 중에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영혼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열 사람이 깨끗함 받았는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열 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 문맥에서는 여기 아홉 명은 주님이 구원을 확정 안 해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말해주셨습니다. 나머지 아홉 명은 나중에 믿은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요, 일단 육체만 고침 받은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도 적용할 수 있는데 열 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 열 명이 있는데 정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너무 적은 거예요. 롯은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롯이 아브라함 떠나서 소돔에 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에 연결되지 않고 저 소돔 같은 세상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대만은 바울사도의 동역자인데 바울사도와 같이 동역하다가 세상 사랑에서 데살로니가 가버렸습니다. 열 명이 기껏 안 받았는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어느 사람은 세상에 가 있고 세상에 얼매여 있고 환란과 역경 때문에 아예 주저앉은 사람도 있고 마귀 시험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고 무리와 분리돼서 엉뚱한 교리에 빠진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 명이 다 깨끗함 받았는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탄식 소리는 탄식 섞인 음성인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러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그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도 돌이키지 않고 백성도 안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니까 실망에 대해서 스스로 후퇴해서 호렙산 굴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는 말씀이 임한 것이고 13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위치가 제대로 돼 있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째서 너는 여기에 굴에 와 있느냐 피해 있느냐. 왜 후퇴해서 여기 와 있느냐. 여기 왜 주저앉아서 여기 있느냐. 위치가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있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에게도 주님 물으실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실 거고 또 한 가지는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너의 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주님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 있을 곳에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5편에 말한 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시온 산과 같은 거, 산과 같은 거예요. 산은 자기 위치를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위치를 지키고 살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등불을 영혼의 등불을 환히 켜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서 있어라.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134편인가요? 찾아봅시다.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위치 지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위치가 있으면은 그 위치에 딱 버티고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서 있고 밤에도 서 있는 것처럼 인생의 고달픈 밤에도 힘든 밤에도 자기 위치를 딱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정하신 그 위치에 딱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집회가 있는데, 전도 집회 했을 때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집회에 참여 안 하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방에 들어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있느냐, 여기 수양에 와서 이 자리에 있어야지. 자, 대집회할 때는 우리 자리가 어딜까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구원받은 우리 전도집회하는 그 자리에 같이 합력하고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같이 있는 것이 거기에 성도가 있을 자리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잘 같이 지키시고 같이 합력하고 수고함으로 우리가 우리 이번 마지막 집회를 잘 하면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무리를 잘하고 하늘 영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간단하게 불신자들이 묻는 질문, 그리고 성도들이 물을 수 있는 질문, 그리고 하나님이 묻는 질문 아주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위치에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위치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